보통들 이제 저도 그랬었고 후배들을 보면은 이렇게 장애라는 것 때문에 내가 폐가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내가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게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주눅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었고 후배들 보면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생활을 해보니까 장애는 그냥 단지 불편할 뿐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장애인인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금년도 행복한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